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랑 가까운 영암군에 왔는데요. 여기는 월출산 바로 앞에 보이는 영암의 남양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대표님께서 한옥을 직접 공부를 하셔서 지으셨다고 해요. 건물 한 채는 대학 졸업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너무 공간도 넓고 보여드릴 공간이 많아서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 한옥의 종류도 보여드릴 겸 방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여기는 남양재라는 공간이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한옥을 공부하시면서 지으셨다고 해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좌측에 긴 거 보이죠? 긴 중앙에 있는 거요? 중앙에 있는 거는 그 대표님께서 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졸업 작품 해봤자 막 깔짝만 만들고 끝나잖아. 근데 졸업 작품이 이 정도면 교수님이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 27살 때 만드셨대요. 네, 27살 때 저 집을 2층으로 그것도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그 리모델링이 아닌 다 올 신축이고요. 우측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우측 집은 이제 논문 쓰시면서 저 실습도 하면서 논문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다 집마다 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저희가 이 집은 이제 대표님 지금 외할머니께서 이제 상을 당하셨는데 그때 결혼 준비 중이셔서 이제 그 상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 집을 이제 모토로 해서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집은 이 집인데 여기는 이제 대표님께서 신혼집으로 사용하시려고 먼저 집을 지으셨다고 해요. 와. 근데 지금은 신혼집으로 사용하진 않고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을 직접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아, 그죠. 이런 멋진 남자가 어딨어요. 와. 들어가시죠. 현우가 좋아하는 테이블 이게 있고요. 저기 멀리 보시면 고기 구워 먹는 곳이 있죠. 네. 시골집 로망 아닌가? 네, 시골집 로망입니다. 여기도 한옥의 구조랑 마찬가지로 마루가 이렇게 있고요. 마루를 오면은 방충망이 있습니다. 방충망을 열시면 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와 봤는데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거실 겸 뭐 방이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요즘 아파트가 다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이제 붙박이장처럼 수납 공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다 되어 있고 그냥 진짜 신혼집으로 처음에는 짐 별로 없으니까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TV도 있고 창문도 이제 지금 현대랑은 딱 맞죠, 이게. 이제 딱 열면 이제 할머니 집이 보이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전구가 보여서 이 전구 이제 밤에 불 켜놓으면 엄청 예쁘겠죠? 좋네요. 네. 네, 주방 보러 가시죠. 여기 양쪽에 있네요? 네. 저기 왼쪽은 화장실. 욕실이고요. 욕실 엄청 커요. 네. 샤워기 있고요. 이 세면대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한옥이랑 어울리게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긴 주방 공간이고 주방도 딱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인덕션이 있고 싱크대 있고 위에 환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창문이죠. 이게 있고 옆에도 환풍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대형 창문이 있어요. 여기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실리콘이 쌓여 있어서 밖에서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요리하면서 또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집들은 다 여기 남양재 한 가운데 중전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방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딱 봤을 때 마당이 바로 보이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랑 와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으면 여기서도 아이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2층 집을 가고 있는데 2층 집을 가려면 여기 중전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저기 우측 봐보세요. 지금 해질녘이라 노을이 좋는데 너무 좋네요, 진짜. 그리고 이 전구 불빛도 뭐랄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힐링되는 느낌? 와, 너무 좋네요. 가을 그 자체네. 네. 오늘 그냥 가을입니다. 여기가 뭐죠? 네, 여기가 입구예요. 남향재.
네, 여기의 이름이고요. 여기서 또 2층에서 또 보는 뷰가 엄청 예뻐요. 이제 저 뒤쪽으로는 다른 집들도 있고 여기에 조금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수영장도 있고요. 놀이터도 있어요. 어린애들 오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복도를 보시면 바로 앞에 와우. 쭉 끝에 문이 하나 있고 이 앞에도 문이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가시죠. 아파트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먼저 끝에 집부터 갔다 할까요? 그럴까요? 여기 다 창문이 있으니까. 네. 저기는 진짜 놀이기구인데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가면 물 쏟아지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해놓으셨네. 저것도 직접 만드셨을 것 같아. 아, 제 느낌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제 한옥 숙박 가면 좀 문제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 문 열 수 있는데 키로 다 되어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제일 또 2층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 방인데 집이 너무 뭐랄까 아담한데 좋아요. 편하게 편지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싱크대도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안방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포인트는 뭐냐면 창문을 열면 아파트 가면 베란다가 있잖아요. 여기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뷰가 미쳤어요. 아, 노을까지? 뛰어서? 네. 여기 나가서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 나가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베란다네요, 베란다. 네, 베란다죠. 이게 한옥의 장점과 현대의 이제 건축 양식의 장점이 잘 섞인 그런 집인데 이거를 27살에 생각하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여기도 이제 거실에서도 똑같이 밖에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이 열리고 똑같이 나갈 수 있고요. 또 바로 마당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마다 마당이 다 보이는 거죠.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숙박하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살아도. 그렇죠, 너무 좋죠. 지금 이제 한옥에는 살고 싶지만 한옥의 불편함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중화시켜서 할까? 네, 예,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죠. 네. 조금 다른데 느낌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방이 있고 또 나무 냄새 좀 나죠. 네, 이렇게 방이 있고 또 반대편에도 방이 있더라고. 여기는 좀 더 큰 방인 것 같아요. 네, 거실에 식탁도 있고 주방 바로 앞에 있고 여기는 TV 보실 수 있는 공간. 여기 똑같이 되어 있죠, 아까랑.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아까 안방이었던 공간처럼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네, 체험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짚고 지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여기 대표님께서 또 한옥 전문가시니까 네, 오셔서 물어보시고 맞아요, 조금 너무 민폐일까? 우리가 말해서? 잘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대표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층에 있는 마지막 방이고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는 집 방이에요. 여기는 2인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약간 원룸 형태네요. 네. 원룸 느낌 나는 공간인데 딱 그냥 딱 커플 오셔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완벽하다. 너무 좋고 아, 또 2인실이라 그런가 여기마다 향기가 나네? 아, 지금 계속 나무 냄새만 나다가 여기는 향기가 나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지붕이 보이는데 뭔가 여기서 사진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배경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주방도 적당한 크기에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화장실에 창문이 있네 또. 봐보시면. 화장실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환기. 네. 여기 진짜 커플이 오시 하겠다. 딱 그냥, 예. 네. 딱 잘 되고 하니까. 커플을 위한 공간. 환기랑 커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여기서 큰일 보고 또 들어갔는데. 오라이. 이상한 생각 있죠? 아니요, 그냥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왜? 네, 이제 1층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다음 보여드릴 공간은 좌측에 길게 놓여진 저 방이고요. 저 많은 방 중에 저쪽으로 갈 거예요. 저기 신발, 슬리퍼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지금 옆방에는 그 손님이 계셔가지고 못 들어가고, 여기 삼천리실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그 비밀의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스킵하시면 손해예요, 손해. 협박입니다, 이제. 불을 켜시고. 네. 엄청 커요. 여기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집 모토로 만든 그 집이랑 크기가 똑같다고 해요. 엄청 크겠죠? 보시면은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있고 거실도 엄청 넓죠? 방에 이렇게 온돌방은 아니고 이제 보일러 방일 것 같아. 네, 앞에 보일러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창문이 있네. 여기도 창문이 있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그 어느 방에서 봐도 이 마당이 보이는 이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집들이 그쵸 딱 그렇게 마당이 예쁘고 테이블도 중간중간 놓여져 있어서 딱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네 아 저기 딱 이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이 시간에 딱 저기 보시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쓰러지면 쓰러져 로를 지금 사실 이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창 틀 모양으로 그림자가 딱 비치는데 포토네인데? 네, 창관이네요 여기도 방이 하나 돼 있네요 네, 여기도 방이 하나 돼 있고 아예 여기는 안방 느낌이네 네, 여기도 저 방이 좀 더 큰 것 같고 좀 작은 방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보일러실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비밀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걸 내리면 와우 띵 소리 나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배웠는데 어떻게 또 알고 있네 내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제가 따볼게요 네 와 여기도 은근히 공간이 또 넓네요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다락방도 쓰실 수 있고 밑에 방도 있고 엄청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뭐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거실도 보이고 한번 쭉 가볼까요? 여기 약간 포복한 공간이에요 네 저는 기어갈게요 아니 근데 이거 언니가 넓어졌어요 아 다시 넓어져요? 좋다 여기 오니까 나무 냄새가 더 좋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다락방 같은 느낌 네네네. 여기서 아늑한?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야? 하얀 벽 쳐놓고 네. 빈풀에서 딱 해놓으면 네. 누워서 네. 영화 보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지 또 주의사항 있네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네. 항상 조심해 어린이는 보호자랑 함께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그 예, 전기 난방이 되네요 키 크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는 영암에 있는 남양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대표님께서 직접 한옥을 다 지으셨다고 해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공간은 총 세 군데 숙박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한옥 체험을 하고 싶거나 한옥을 새로 지으실 분 아니면 한옥을 리모델링 하실 분은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해도 되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숙박도 가능하시니까 그 남양재를 검색하셔가지고 예약하셔서 이쪽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뒤쪽에는 바로 월출산이 있고 가운데 관광하실 수 있는 마을이 있으니까 같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